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천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 우리 한 번 더요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기에 세상에서 근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삶을 짓누르지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담대히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모하고 기대하는 심령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어 삶이 묻어난 말씀마다 함께 공감하며 도전받으며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새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불타올라 동안의 모든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곳곳에서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오니 섬김의 손길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어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함께하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의 모든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간증으로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과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더욱 크신 성령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위에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시어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손을 뻗으시면서 축복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이제 그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특새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안내는 여전도에서, 찬양팀은 수요 영성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산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그리고 식당 봉사는 사마을에서, 주차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귀한 섬김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새 기간 동안에는 예배를 마친 후에는 대예배실에서 오전 7시까지 기도하실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교회와 동역자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퇴실하실 때 3층 로비에 비치된 확인표를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정지환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청년 7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순절 홀연히 강림하신 성령님처럼 청년 7부에 홀연히 나타나셔서 어느새 청년 7부의 마스코트가 되신 우리 정지환 전도사님이십니다. 첫인상은 되게 박사님 같으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털털하신 그런 오빠와 같은, 형님과도 같은 그런 전도사님이십니다. 가족처럼 우리 청년 7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늘 든든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우리 청년 7부를 위해서 힘차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정지환 전도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주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 시간 정지환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청년 7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지환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 빌립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저를 보시면 전도사치고 나이 좀 들어 보이시죠? 네, 웃음으로 대답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17년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17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인 아내와 두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행복한 길이 있다고 저를 목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없는 것 같은 목사님의 삶이,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집중이 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렇게 엄중한 말씀을 들고 거룩하게 외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제 삶을 보면 목회자로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갑자기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수치 적었던 머리카락은 더 빠지게 되었고 먹을 것을 좋아하던 제가 미각의 상당 부분을 잃을 정도로 고민하였습니다. 마치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로 끌려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리로 누가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고민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눈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있던 행복의 기반이 정말로 무엇인지,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셨고, 마침내 주님께서 인격적이고 정중한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광야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복음자리를 뒤로하고 흩어져야 했던 성도들은 어쩌면 갑자기 맞이한 광야와 같은 시간과 환경 속에서 많이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흩어짐의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 중에 초대교회에 칭찬받던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고 합니다. 빌립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광야로 가라니요.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생각지도 않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의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의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묻습니다. 내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그 말씀의 뜻을 물어보게 되었고 빌립은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된 내시는 주저하지 않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내시는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기쁩니다. 영적인 기쁨이 우리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한 영혼이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보지 않은 길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빌립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나의 상식과 지식이 통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저 깨어있고 살아있어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히 단순해지고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때로는 위험과 죽음을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삶의 올무 속에서 우리를 잠시 이끌어내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성령에 이끌려 순복하여 광야길로 갔고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디오피아에서 온 한 사람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땅끝에서 온 사람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광야인 줄 알았던 신학생과 교역자로서의 삶을 통해 저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제가 만나게 된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더 많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신앙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셨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참된 행복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광야같이 두려웠던 그 길 속에서 주님은 저의 손을 붙잡고 가시면서 함께 기도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다가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이 광야든 숲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초대하실 때 기꺼이 동행하고자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청년 7부 지체들과 함께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로 2년 넘게 위축되고 침체되어서 잘 못 봤지만 지금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부서 모임, 셀 모임을 하면서 사랑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부서 표어가 사하라 청년 7부입니다. 사하라는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요한서신 강해에서 가져온 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그 기초 위에서 어떤 일을 하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고 사랑할 때 살아납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불러주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제가 광야같이 생각했던 이 자리에 부름받지 못했다면 청년 7부와 또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뵙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름받은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셀장, 목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다니던 교회는 매년 여름마다 국내외 단기 선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8년 전 여름 중국 광저우에 단기 선교팀에 합류했었습니다. 당시 인솔 목사님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셨고 저희 가족 간은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와서 한 여성 기도 모임에서 이 목사님이 제 아내에게 느닷없이 정지환 순장님 신학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한두 주 뒤에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장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미 듣고 있던 터라 거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저 평범하고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의 제안이 마치 제게는 저의 평범한 행복을 깨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만큼 부담이었고 제 속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기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목사님의 말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차를 타고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마치 결정한 것처럼 우리 가족의 암담한 미래를 보면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애들 한창 자라는 시기고 물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신학교 가면 가족 부양은 어떻게 하나, 눈에 띄는 것 안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 정말 못하고 싫어하는 제가 어떻게 남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이 늦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말씀이 제 영혼을 막 깨기 시작합니다. 저의 절망적인 자아를 조명합니다. 출퇴근길에도 말씀이 자꾸만 저를 흔들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만 났습니다. 신학을 권유한 목사님은 제가 부담될까봐 처음에만 말씀하시고 그 뒤로 만날 때마다 전혀 그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만나면 웃으며 악수하고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소가 딱 싫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제 인생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측량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나의 모든 걸 다 주며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 가자는 그 길이 그렇게 싫으냐?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며 함께 걷자고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고꾸라져 기도하다가 결국 신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이 광야라고 생각하고선 버텼는데 그 광야 같은 길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복과 사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가봐야 아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보니 예전에 알 수 없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은혜가 제 삶을 이끌어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살길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을 광야같이 생각하던 길에서 더욱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1차 대전 때 미국 전투기 조종사였던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이는 용기도 없다. 광야길을 가야 할 때 두려움으로 발을 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기 싫어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사랑하는 주님과 손잡고 두렵지만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두렵지만 저를 부르시는 곳으로 한 발씩 내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로 부르십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우리 내면에 걷잡을 수 없는 방황과 공허감이 우리 삶을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슬픈 감정에 휩쓸리며 전에는 생각하지 않은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몸과 인격, 친구, 가족,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광야 안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한없는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과 생명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전에 알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길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알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원해서 가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의 실체를 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사는 길을 주시고자 가보지 않은 길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두려울지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길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오라고 하는 길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두려워서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두려운 광야길일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손붙잡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일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주어진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